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시계를 한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르는 필드 시계이고 캐나다의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저는 올해 구입한 시계이고요. 어이없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평상시에 차는 데일리 시계 선택이라는 나름대로 상당히 치열한 경쟁에서 준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시계입니다. 솔직히 일반인치고는 시계가 좀 많은 편이라 매일매일 고르는 게 은근히 어려운 고민입니다. 대부분의 시계들은 언제 꺼내질지 모른 채 보관함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리 디자인이 좀 이뻐도 너무 무겁거나 불편한 시계는 뭐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잘 착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정말 요즘은 야외 활동도 잘안 하게 되고 살이 쪄서 그런지 가볍고 편한 게 최고 같습니다. 국내 인지도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본인들 나름대로의 철학으로 사용자와 기능에 중점을 두는 캐나다의 마이크로 브랜드. 모멘텀 시계 리뷰는 도그워치가 국내 최초입니다. 모멘텀은 1980년에 창립한 세인트 모리츠 시계 회사의 시계 브랜드입니다. 본사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하고 있고 캐나다 본사에서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시계를 조립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리뷰를 좀 준비하면서 혹시 모든 시계를 캐나다에서 직접 조립하는지 문의를 했는데 뭐 이메일 답장으로 맞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중에 트렌드는 언제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 시계는 유행을 피하고 품질과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요. 시계들의 평균 가격대가 15만 원 정도에서 30만 원 정도이니 대략적으로 어떤 브랜드 컨셉인지 알수 있죠. 기능을 중시한 합리적인 가격의 시계 뭐 정도로 보이네요. 바로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저희 시계는 모멘텀 아틀라스 모델입니다. 아틀라스는 대표적인 모멘텀 필드 시계 라인이고 32mm, 38mm, 44mm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크기로 나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시계를 주문할 때 케이스 크기, 뭐 사파이어 혹은 미네랄 글래스, 다이얼 색상, 스트랩 종류 등을 선택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평소 데일리로 착용할 필드 시계로 구매를 한 거라 교과서와도 같은 38mm 크기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손목 크기에 어울리는 시계 사이즈가 좀 다르고 시계마다 체감상 좀 작아 보이거나 좀커 보이는 변수들이 있어서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만약에 36mm나 41mm 크기였으면 저라면 구매 안 했을 것 같네요. 두께는 10mm로 적당하고요. 이 시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가볍습니다. 시계 케이스와 케이스백 모두 티타늄 소재입니다. 무게는 정말 오랜만에 등장하죠. 예. 52g 정도니까 메탈 시계치고는 뭐 거의 가장 가벼운 수준입니다. 티타늄 소재가 알레르기에도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하네요.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돼 있어 보이고요. 케이스백도 동일하게 티타늄 소재입니다. 케이스백에는 디자인바리 모리츠 회사, 캐나다 밴쿠버, 100m 방수, 모멘톰 로고,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네요. 시계를 차보면 크기도 적당하고 무게도 가볍고 두껍지도 않아서 상당히 편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융한스 포메이 시계처럼 착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좋은 착용감에 영향을 주는 또한 가지 부분이 바로 스트랩인데, 이 독특한 디자인의 이 러버밴드 이름이 SLK라고 합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밴드 중간까지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이 기능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밴드 자체는 꽤나 부드럽습니다. 뒤쪽에는 Made in Italy라고 쓰여 있네요. 다이얼을 보면 시간 넘버링이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큼지막하게 페인팅 되어 있고, 다이얼 전체적인 색상은 흰색이라기보다는 아이보리 톤입니다. 이 상단의 모멘텀 레터링과 하단에는 아틀라스 시리즈, 100m 방수, 솔리드 티타늄, V 로고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 V 로고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무브먼트는 세이코 VX43E 쿼츠 무브먼트가 적용되었고, 3시 방향에는 데이트 창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데이트 창이 없는 게더 구성이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12시 역삼각형 인덱스 크기가 커서 이 시계를 멀리서 봐도 시간 포지션과 다이얼 전체적인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시계의 두 번째 장점, 일단 인덱스와 핸즈에 야광 도료가 발라져 있지 않은 게
느낌이 오시나요? 예, 바로 야광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 전체에 야광 도료가 발라져 있어서 뭐 야광은 일단 합격이고요. 이런 야광을 풀룸의 다이얼이라고 하는데 이 청색의 BGW가 아닌 일반 녹색빛의 C3 혹은 C5 정도 같은데 뭐 클래식한 느낌도 있어서 좋네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지속시간은 짧은 편입니다. 용도는 스크린 타입이라서 시간 조정 시 먼저 좀 풀러야 되는데 그립면을 거칠게 처리하여서 잡는 느낌은 미끄러지지 않고 상당히 그립이 좋습니다. 뽑히는 단계가 상당히 좀 미세하긴 한데 한 칸 뽑으면 날짜창을 끝까지 뽑으면 패킹과 함께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돌려서 잠그는 게 좀 뻑뻑합니다. 단점이네요. 저는 옆에서 보면 아주 살짝 완만한 돔 형태의 미네랄 글래스 모델을 구입하였는데 가격은 135달러이며 사파이어 글래스를 적용하면 185달러입니다. 그런데 사파이어 글래스를 적용하면 이 모델처럼 러버밴드 스트랩 선택이 안되고 가죽 스트랩과 코듀라 직물 스트랩 선택만 가능합니다. 러버밴드와 가죽 코듀라 밴드 가격 차이가 10불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총평입니다. 우선 높은 완성도나 치밀한 마감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멘텀 시계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단점인게 이 초침 핸즈와 인덱스 정렬이 좀 정확하지가 않고요. 케이스 엣지 부분이 아주 살짝이긴 한데 살짝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135달러짜리 시계에서 뭐 모든 걸 기대하는 것도 조금 욕심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끼지 않으시면서 그냥 편하게 가볍고 착용감 좋은 데일리 필드 시계를 찾으신다면 모멘텀 아틀라스는 추천드릴만 합니다. 가볍고 견고한 티타늄 소재를 적용해서 135달러 정도면 뭐 가성비도 좋은 편이고요. 다이얼 전체가 들어오는 플룸의 야광도 장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85달러의 사파이어 글래스 모델보다는 이 135불 미네랄 글래스 모델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50달러 차이가 조금 크게 느껴지거든요. 주문을 하실 때 25달러를 추가하면 케이스백에 원하는 텍스트를 새겨주는 서비스가 있던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커플 시계로도 괜찮겠네요. 아니면 뭐 이성에게 고백을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